젊은 여성들에게 엉큼한 시선을 주는 할아버지. 그의 이름은 루돌프. 사위 온드레이와 함께 귀가하는 중입니다. Já myslel, že s tou průvodkyní už to skončil. Ten nakousnutí. Ty by zdrželi i tebe. 자신의 바람을 숨기기 위해 사위를 이용 알리바이를 만든 것이죠. No kluci. Ahoj. Zajel jsem za jednou svojí milenkou. No co jsem měl dělat? Úplně se do mě zbláznila. Prsty má ještě od křídy. Byly normálně na kulečníku.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여전히 화끈하신 루돌프 할아버지. 모두에게 사랑받는 마초남이었습니다. Babička s dědou se berou. Nemůžu se vaši přikývášně aspoň trošku krotit. 반대로 소심남의 결정체 사위 온드레이. To je za dnešek všechno? No, asi jo. 요리사가 꾸민 그는 자신이 직접 요리를 만들고 싶었지만 아내의 등살에 밀려 서빙을 봐야 했을 뿐. Dobrý den. Dobrý den. 장인어른과 함께했던 탕구장. 장인어른의 바람을 말려볼 생각이었던 그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샤를로트를 만나게 되는데. 아호이. 모스카바. 장인어른 사위 할 것 없이 여인의 마성에 흠뻑 빠져버리게 되죠. 능숙한 멘트로 샤를로트의 마음을 녹이는 장인어른. 둘은 또다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집에 돌아온 온드레이. 아내는 둘째를 가지기를 희망했지만 둘에게 부부 관계는 아이를 가지기 위한 과정일 뿐. Za 10 minut končíme. 10 minut? K tomu zbyde ještě spousta času. 점점 망해가는 식당과 점점 사라져가는 부부 사이의 애정. Potřeba si stoly? Jo. A lavice? Alice, jsi se mnou šťastná? Ondřej, na hlouposti nemám čas. Doprosit do banky, aby nám to tady ještě nezavřeli. 그런 그의 앞에 당구장의 여인 샤를로트가 나타났습니다. Dobrý den. Dáte si něco? Mám hrozný hlad. Nechám to na vás. Překvapte vám. Louis? Dneska už se na to vykašli, stejně nikdo nepřijde. 주방장을 퇴근시키고 직접 만든 요리를 대접하는 온드레이. Je to fantastické. 그녀는 너무 맛있다며 극찬을 하게 되는데. Přišla jsem za vámi. Opravdu? 지난밤 장인어른이 뺏어갔던 외투를 핑계로. Tak se ho chcete vyzvihnout. Osobně. 둘은 뜨거운 낯을 보내게 됩니다. Ještě lepší, jako jsem si to představovala. A já jsem skôr na takých. 집에 돌아와 변명을 둘러대는 온드레이. Představ si to, odkoli se nevidíme a pak na sebe narazíme. A on je gay. 하지만 그의 바람은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고 말았으니. Nevím. No, já myslím, že byste se asi vidět ještě měli. 외투 주머니에 여자의 속옷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A tohleto, to si můžeš vzít sebou. 하지만 쫓겨나는 것은 그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Je to tvůj táta. No právě. To mohl mámě udělat. 그 누구도 온드레이가 바람 피운 것이라고는 의심을 못하고 있었네요. Kamaráde, 35 roků jsem si udržel čistý rejstřík. 바람 사실을 알고도 남편을 챙기는 장모님.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밝혀지게 되는데, 사실 장모님은 장인어른의 바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가족의 화목을 위해 모른 척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다음 날 장모님에게 용서를 빌은 장인어른은 비싼 가방을 뇌물로 바칩니다. 자신의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성 어린 사과를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장모님은 그만 사고를 당해버리고 말았으니 장인어른은 사과의 기회조차 없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뒤늦은 후회만이 남아버린 것이죠. 시간이 흐르고 온드레이의 바람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co zase bouráčiš, čo? Som ako na tenise. Aby si sa zlepšil. 테니스를 연습한다며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죠. 안 있었으면 좀 했지만. 샤를롯과 만나며 점점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온드레이. 그는 제일 먼저 자신이 만든 요리를 손님들에게 대접하기로 하는데 결과는 대성공. 그의 가게는 점점 많은 손님들로 북적거리게 됩니다. 점점 자신감을 얻게 되는 온드레이. 아내 또한 바뀌어가는 남편의 모습에 흠뻑 빠지게 되죠. 라이테니스? 응? 오랜만에 보는 딸아이의 행복한 모습. 장인어른은 사위의 바람을 눈치채게 됩니다. 이제 그만두라고 말해보지만 과거 소심하기만 했던 남자는 이미 사라져버린 후였죠. 집 앞까지 찾아오는 샤를로트. 그녀 또한 온드레이에게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식당까지 찾아온 샤를로트. 그녀는 일자리를 구하는 척 적그레온 것이었습니다. 나 인사라도 przecie není nic špatného. 나 인사라도. Luis už nezvládá obíhat celý plac. Budou se sem na ní doslova slítat. Se podívej na ty její prsa. 남편과의 사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아내 샤를로트를 채용해버리고 맙니다. 거기다 집안의 빈방까지 내어주게 되죠. 저스 뭐 poklidí, něco vypere, přežehlí. Ruda! Ještě káva. 온드레이는 샤를로트를 다그치려 해보지만 도발적인 그녀 앞에서 매번 흔들리고만 있을 뿐 장모님을 추모하는 곳에 놓여진 튤립 하나로 인해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던 튤립 그림. 장모님 또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 상대는 바로 장모님의 안마사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는 남편인 자신보다 더 아내의 마음을 바라봐주고 있었으니 그제서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 장인어른 사이에게 자신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충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둘 사이에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 아내. 온드레이가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하는 현장을 포착하게 됩니다.
아내 몰래 호텔로 향하는 온드리. 그가 만나기로 한 사람은 바로 샤를로트였습니다. 이별 통보를 위해 불러낸 것이었죠. Já vím, že mě budeš asi nenávidět, ale... Jsem pozval iba preto, aby som tě neurobila škandál, čo? Ite, 때마침 도착한 아내. 남편이 예약한 식당을 쫓아버렸습니다. 네. Alica!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아내와 샤를로트. Co ty tady sama? Budem se objavit. Ráda ho konečně poznám. Dvou sajíenen mělám kinžangami chrýge děnende. Pár měsíců. Na gulečníku. Na gulečníku? Kolikrát to jsi robil? Ite 밝혀지게 되는 충격적인 사실. 샤를로트가 임신했다는 청청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온들이. 벼랑 끝에 몰린 그에게 장인어른이 나타났습니다. Gratuluj, dokonalý utajení. Jseš tady taky? Tak to nejseš průšvih, ale v prdeli, kamaráde. Teď jsem říkal nezabřednout. Obě neuhájíš, to je jasné. Pokud ovšem víš, kterou. Charlotte? A její otec duguňáku bunden ane. Keď to chceš vědět. Hodně štěstí, milá Charlotte. 이때 축하 케이크와 함께 장인어른의 등장. Všechno nejlepší, lásko. No a Ondřej tenhle podnik velice vychvaloval. Alice, já se omlouvám, že se to dovídáš zrovna tak, abys to přijala. 그는 딸에게 이야기하는 척 샤를로트에게 전하게 됩니다. Alice, ty bys byla radši, kdyby to měla s nějakým ženatým blbem. 다른 가정에게 빼앗은 행복은 영원할 수 없다고 말이죠. Není tohle lepší varianta. 집으로 돌아온 아내. 온드레이는 자신의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2431 dní to je co slavit, ne? 시간이 흐르고 자기 대신 누명을 쓴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온드레이. Rudolfe, stejně ti musím ještě jednou poděkovat. Za co? 하지만 초음파 사진을 낚아채가는 장인어른은 의미심장한 미소만을 남기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장인어른의 큰 그림이었던 것이죠. 평생 바람을 피워왔던 장인어른과 이제 막 바람의 맛을 들인 온드레이. 하지만 마지막 순간 가장 소중한 사람은 항상 곁에 있는 배우자라는 교훈을 일깨워준 살짝 어려운 어른들의 판타지. 희망에 빠진 남자들이었습니다. 이후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온 주인공네 가족들. 확실히 유럽 감성이다 보니 살짝 어려웠던 것 같아요. 바람을 피운 것 자체가 걸리든 안 걸리든 나쁜 건데 말이죠.